도비 횡령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홍아 씨가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교도소의 재소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서울 일본대사관에서 분신해 숨진 고 최연열 선생의 장례가 오늘 광주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광양만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고양이섬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지만 숙박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프 명문고로 부상한 한평 골프고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평군이 골프장 추가 건립을 통해 골프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